예, 안녕하십니까. 박종화 기사입니다. 그래서 저를 뭐 회계 올릴 때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, 나는 회계를 이미 알기 때문에 회계를 수업 안 들었다, 뭐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. 또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. 야, 회계 원리라는 과목이 있냐? 그건 또 뭐냐? 처음 들었던 것인데, 이런 분들이 한 10명 중에 한 명이 있어요. 우리는 지금 회계 원리가 아니라 중급 회계라고 하는 재무 회계를 공부하는 겁니다. 물론 이게 뭐냐면은, 이제 그 얘기부터 합시다. 제가 지금 흰 종이를 펼쳐놨잖아요. 여기 지금 칠판이 아니라 이제 전자칠판인 거죠. 일반 칠판이 아닙니다. 그래서 OT를 뭐 처음에 한 10분 정도 할 텐데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. 과목이 우리 시험 과목이 있죠? 회계의 원리라는 과정이 있고요. 그리고 재무회계가 있습니다. 뭐 엄밀히 따지면 이제 중급회계인데 아마 그런 게 맞다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지금 하는 게 재무회계 과정이고 그다음에 원가 관리 회계가 있다. 이게 지금 기본 강의 때 진행되는 거죠. 우리 OT를 한 5분에서 뭐 길게는 10분 정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. 이제 그거부터 제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뭐 제가 뭐제 이름을 얘기했는지 뭐 아마 얘기했겠죠. 박종화입니다. 뭐 얘기했을 건데 하여튼 뭐 저는 이제 회계사고.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데 요게 있다. 그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이 또 있죠. 요거는 40시간 뭐 1시간당 뭐 대략 45분 정도. 제가 50분 동안 강의할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45분 정도가 기준입니다. 요건 32시간. 다른 과정에 비해서 조금 뭐길 겁니다. 왜냐면 회계가 뭐 항상 뭐 회계학이 들어가면 시험에 제일 걔가 과정이 길어. 예를 들어서 뭐 경제학이 있다, 상법이 있다, 뭐 민법이 있다, 뭐 부동산 무슨 관련된 법이 있다. 다 필요 없고 회계가 항상 그 1.5배 이상입니다. 다른 과정보다 당연히 길 겁니다. 모의고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플러스 알파로 기출문제 강의. 요거는 뭐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있고 아직 2021년 거는 업데이트 안 됐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2020년까지 강의가 올라가져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얘기가 뭐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될것 같아서 요 얘기부터 한 겁니다. 그래서 나는 회계 원리 있는지 몰랐어. 그럼 이 강의 듣지 마시고 회계 원리 과정을 듣고 오시라. 잘 찾아보면 있어요. 이건 뭐냐? 재무회계 전 단계. 그러니까 요놈의 업그레이드가 재무회계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재무회계 기초고 뭐 재무회계 뭐 중급이다.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요거 안 들으면 망합니다. 반드시 들으셔야 돼. 그다음에 원가관리 회계는 뭐 하는 거냐? 우리가 배우는 회계가 재무회계인데 재무제표 공부하는 회계입니다. 이게 재무제표 공부하는 회계가 뭐 이런 거 하는 거지. 뭐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뭐 그런 거 공부하는 것이고 회계 원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뭐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. 그놈의 업그레이드판이다. 그다음에 원가관리는 뭐 하는 거냐? 제품 원가 계산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하는 회계입니다. 요게 몇 문제쯤 나오냐면 문제 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. 이건 이제 평균 15점. 평균 85점. 적으면은 10점. 많으면은 25점까지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평균인 거예요. 항상 그런 게 아니라. 문제풀이 과정에서 당연히 재무회계랑 원가관리 같이 하겠죠. 기본 강의에서 뭐 못다한 많은 문제들을 푸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. 물론 이때도 내용 정리 다 하겠죠. 그래서 기존에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과정이 여기까지밖에 없었습니다. 그러다가 개설을 한 거지. 모의고사 반을 개설했는데 오프라인으로. 그때는 뭐 3년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 이런 거 없었고 처음 개설했는데 야뭐 사람 얼마나 있겠나 했는데 마감이 되더라고 처음부터. 그래서 야, 신기했습니다. 우리 재무 손해사정사 그 응시 인원이 많지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감이 되더라고요. 오프라인 개설을 처음 했는데.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막그 아예 그냥 개설 자체 안 했습니다. 온라인 형태로만 했는데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것도 있었지. 뭐 본의 아니게 뭐 그렇게 된 겁니다. 그냥 모의고사반이 좋은 점이 이걸 개설하게 되면은 처음에 뭐 수요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개설 안 할라 하다가 야 그래도 답안 작성 좀 필요하지 않냐? 사람이 있든 없든. 근데 개설했는데 뭐 마감이 됐고 그 답안 작성 때문에 좀 필요하다. 특히나 회계학은요. 왜냐면은 내가 지식이 있어 하더라도 정말 답안 작성을 하게 되면은 정말 개판입니다. 거의 다. 한 30명을 딱 채점하잖아요, 만약에. 그 30명 중에 괜찮은 답안지가 한두 개밖에 없어. 처음에
그러다가 2회, 3회, 4회, 5회, 우리 5회 동안 진행될 건데 점차적으로 답안지가 훨씬 더 좋아지고 똑같은 실력인데도 답안 작성 때문에 뭐 점수가 10점, 15점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. 그 정도로 답안 작성은 역시나 개판이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필수는 아니고 이제 선택사항인데 어쨌든 꽤나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. 2021년 시험이 어려웠잖아요. 제가 뭐 거기도 총평을 썼지만은 뭐 책에도 뭐 찾아보면 있을 건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습니다. 좀 지엽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지엽적인 것,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것을 좀 찾아가지고 교수들이 낸 측면이 좀 있습니다. 딴 때에 비해서. 딴 때 같은 경우는 만약 15문제 있으면은 우리가 공부한 거 14개에서 15개 뭐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좀 공부 안 한 주제가 하나 정도 있었는데 2021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3개 정도 3개에서 뭐 3개 정도, 뭐 3개 정도면 한 20%쯤 되기 때문에 꽤나 어렵게 진행이 된 겁니다. 출제가. 그래서 가장 역대 어렵게 나왔다. 2017년에 꽤 어려웠는데 걔보다 더 어렵게 나왔어. 2021년에. 그래서 예전에는 뭐 시험 보고 나서 이제 합격했다 하면 이제 메일을 쓰실 때 뭐 80점 넘었다, 85점 넘었다 이렇게 메일을 쓰신 분이 종종 있었었는데 지금은 잘하신 분들이 뭐 70점대, 뭐 10점 정도가 낮아진 것 같아요. 평균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.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도 있어. 내가 시험 잘 본 것 같은데 점수가 이렇게밖에 안 나왔다.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험 많이 모르니까 아마도 뭐 답안 작성이 엉망이 돼서 점수가 안 나왔을 확률이 가장 크다. 이렇게 잘 모르지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. 그래서 꽤나 도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기출문제 강의 이것도 질문이 꽤 많습니다. 혹시 기출문제 강의 없냐고 그런 질문을 1년에 한 대여섯 번 받는 것 같아요. 이메일로. 있다고 찾아보면 있어요. 다 찍은 게 있습니다. 2021년 거는 뭐 제가 뭐 2021년 거에 한해서 또 업데이트를 해서 강의를 찍겠죠. 조만간.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 풀세트고 여기까지 뭐 당연히 필수. 여기도 사실상 필수. 이건 옵션인데 꽤나 많이 도움된다. 이거는 기출문제 강의를 제가 기본 강의 때 문제풀이 강의 따로 하진 않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강의가 있으니까 잘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. 아, 요 얘기만 한 5분 동안 얘기했네. 그 다음에 또 OT니까 한 10분, 15분 떠들 거예요. 아까 얘기했던 저는 박종화 회계사다. 뭐 CPA라고 하죠. 회계사이면서 뭐 세무사이기도 하죠. CTA. 그리고 또 뭔 얘기할까요? 저는 이제 뭐 3일 회계법인 나왔다. 한 8년 정도 출근했다는 게 웃기다. 그치? 8년 정도 일을 했고 나와서 지금은 조그만 회계법인에 있습니다. 신우 회계법인 뭐 이사로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고 굉장히 많은 또 책을 쓰고 있습니다. 올해 같은 경우는 2021년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어려워하는데 저는 희한하게 2021년이 제가 태어나서 제일 바쁜 해가 됐습니다. 그래서 책을 무려 18권 지금 이제 두 권 아직 남았는데 11월달쯤 초인데 이제 그거까지 하게 되면 18권을 이제 책을 제가 올해 쓰는데 그 정도로 정말 가장 바쁜 한 해. 강의도 정말 미친 듯이 많고요. 또 뭐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일만 하고 있습니다. 이제 허리에는 이제 파스가 붙여 있고 하여튼 그렇게 살고 있어요. 그래서 요즘에 좀 인생 좀 허무하다 이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한 4-5년 전쯤에 야 좀 인생 허무하다 이제 그 생각이 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때도 일이 굉장히 많았어. 너무 많았었죠. 그때도 막 하루에 막 11시간씩 강의하고 뭐 그렇게 이제 사니까 굉장히 그 쉽게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. 살짝. 물론 일시적 우울증이죠. 제가 굉장히 밝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체력이 떨어지면은요 또는 잠을 잘 못 자면은 애가 맛이 갑니다. 그래서 지금 살짝 이제 그렇게 들락말락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와이프한테 야 내가 지금 11월 달에 또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일이 약 좀 사달라고 홍삼 좀 좋은 거 사달라고 이상한 거 사지 말고 정관장 사달라고 했더니 무슨 처음 보는 뭐 아이템을 사더라고. 참 다한 홍삼인가? 그래서 야 이거 뭐야? 듣보잡이잖아 했더니 야, 더 비싸대. 그래서 정관장보다 더 비싼 거 하면서 찾아봤더니 제가 더 비싸더라고.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잘 살고 있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OT니까요.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. 다음 또 뭐 우리 사이트에 가면은 질문하는 데가 있잖아요. 이제 거기다 해도 되지만은 뭐 여기다 해도 상관없습니다. 은근히 여기다가 질문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훨씬 더. 후토이 HUTTOI 이메일 주소입니다. 제가
안 바쁘면 하루, 바쁘면은 이틀 정도면은 답변을 분명 하니까 제 3일은 웬만하면 안 넘어갑니다. 제가 어디 뭐 해외 여행 가지 않는 이상 3일까지 안 가고 한 48시간 이내로는 제가 보통 답변을 합니다. 그래서 늦어도 이틀 이내로는 답을 하니까 후또이 한멸점넷에다가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사이트에다가 질문하셔도 됩니다. 예, 그 다음에 또 은근히 모르는 사람이 있죠. 준비물, 우리 초딩도 아닌데 준비물. 계산기가 없는 사람이 또 은근히 있어요. 물론 이런 사람들의 특징 뭐요? 회계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지. 당연히 회계 원리 들었으면 계산기 필요하다는 걸 알 겁니다. 쌀집 계산기 좋습니다. 카시오 거. 제가 봐서 카시오 뭐 홍보하는 회사도 홍보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 카시오 거가 가장 좋아요. 보통 카시오를 많이 씁니다. 그게 이제 가장 부드러워 보여요. 부드럽습니다. 이게 소리가 나면은요 공부하다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쫓겨납니다. 막 그리고 뭐 쪽지 같은 거 붙어 있고 나가라고 짜증 난다고 나가라고 붙어 있으니까. 가장 부드러운 카시오코. 카시오 뭐 종류가 많은데 그냥 카시오코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. 요 정도 크기, 요 정도 크기. 야, 그다음에 연습장. 아, 연습장은 뭐 당연한 건데 이것도 은근히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. 왜냐면 야 그냥 책에다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좀 길어 뭔가 과정이 좀 깁니다. 풀이 과정이 좀 길기 때문에 책에다가 다 필기하기는 좀 빡칠 겁니다. 그래서. 예, 이제 필요하고 2차 연습장이 또 있잖아요. 뭐 인스티비니까 뭐 여기도 분명히 아마 팔 것 같은데 막 그런 것들 구해가지고 뭐 긴 거 있잖아요. 연습장 그거 이제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이런 얘기 있었죠. 이거 85점 15점 정도가 평균이다. 그러니까 이게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세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전체 수로는 이제 15문제쯤 뭐 적으면은 14문제쯤 나옵니다. 그래서 뭐 시간이 좀 빡빡할 겁니다. 그리고 예습하지 말자. 이제 복습만 잘하자. 우리 직장인들이 반 이상이잖아요. 요즘에는 뭐 대학생들도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취직 뭐 이런 난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직장인이었거든요. 어쨌든 내가 직장인 아니면은 복습은 하루 이내로 직장이냐 그럼 적어도 이틀 이내로 뭐 회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그래서 48시간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너무나 휘발성이 강한 회계학이기 때문에 내가 잘 이해했는데 이틀 지나면 다 까먹어. 그래서 복습은 이제 필수인데 그냥 눈으로 하지 마시고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. 손으로. 이제 회계학이 숫자잖아. 숫자기 때문에 이제 과목으로 치면 수학하고 좀 비슷하거든요.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학으로 이제 모의고사 공부한 적이 있어. 당연히 공부했는데 눈으로 공부한 적이 있어. 눈으로. 한 번은 쭉 한 달 동안 눈으로 해본 거예요. 테스트 해본 거죠. 눈으로 해도 되는지. 정말 무모했죠. 점수가 개판이 나더라고. 정말 확 떨어지더라고. 그래서 야 분명히 머리로는 풀고 있는데 손이 안 나가. 예, 연습이 안 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회계학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이거 다 해봤는데 회계학도 손으로 안 하면은 수학보다 더 심해. 이거는 절대로 안 풀립니다. 알아도 손으로 이렇게 푸시는 연습.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11월 달에 제가 좀 강의를 좀 초에 좀 찍고 있는데 기본 강의를. 아직은 뭐 기본 강의 때는 뭐 그렇게 뭐 쫓기지 않죠. 하지만 나중에 쫓길 때는요. 이제 뭐 그런 게 궁금할 거예요. 막 답안 작성 어떻게 할 건지.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모의고사 시간 때 그럴 때 다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막판에 뭐 답안 작성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는 거지. 지금은 그냥 답 찾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. 나중에 한 달 또는 두 달 남겨놓고 답안 작성 어떻게 할지 그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. 계산 문제가 뭐 사실상 100% 이런 문제는 뭐 빵프로 그래서 4, 5, 6, 7, 8, 9, 10, 11, 8년 동안 그렇죠? 8년 동안 2차 시험이 진행됐는데 우리 회계학이 2014년부터니까 8년 동안 이런 문제 딱 한 번 나왔습니다. 2017년에 딱 한 번 5점짜리 그 얘기는 뭐예요? 이론은 강의하지 않는다. 애초에 제가 여기 2015년부터 강의했었거든요. 그래서 2015년부터 강의했는데 2014년 그 기출문제를 딱 보고 아 우리 재무 손해사정사는 계산 문제만 나올 것 같다. 말 문제는 앞으로 안 나온다고 가정하고 강의하겠다 했는데 역시나 계속 안 나옵니다. 그러다 2017년에 5점짜리 하나 나왔는데 그 5점짜리를 맞추기 위해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5점짜리 맞추기 위해서 이론 공부하면은 수십 시간 공부 더 해야 됩니다. 말이 안 돼. 싹 제낄 겁니다. 계산만 나온다는 전제하에 강의할 것입니다. 예, 그래서 뭐 그 정도면은 OT가 다 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. 또 못한 게 있나? 그래서 OT 때 좀 뭐 잔소리를 이거 좀 해야죠. 예, 됐습니다. 하여튼 됐고 이제 바로
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. 제가 말했던 딱 15분이 딱 지나갔네. 15분. 15분.